밤사이에 태풍이 지나가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 완화됐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한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이 남긴 수증기로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고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